된다. 와. 하. 일단 너무 재밌고 모래사장을 깊게 들어왔다가 그런 모습들이 청춘과 굉장히 닮지 않았을까? 말 잘했지? 아. 지웅이 춤 진짜 잘 춰. 춘신춘환. 춘왕. 춘왕? 굳이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굳이는 하지 않아. 알고 보면 조금 따뜻함? 유진이가 매력이 그거밖에 없구나. TV 엔터뷰 친구들 안녕. 안녕. 나는 펜싱 꿈나무 나희도 역을 맡은 김태리라고 해. 안녕, 난 25, 21에서 백이진 역할을 맡은 남주혁이라고 해. 반가워. 펜싱 국가대표 고이름 역을 맡은 보나라고 해. 안녕. 안녕, 나는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기자 문지웅이야. 반가워. 안녕, 나는 지승환이야. 지승환 역할을 맡은 이주명이야. 우리 25, 21은 찬란한 청춘들의 이야기야. 98년 IMF 때문에 꿈을 잃은 친구들이 그렇게 서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지를 그린 아주 뿌듯하고 설레고 예쁜 드라마야. 오. 잘하네. 국가대표 펜싱 선수, 솔직당당, 하면 된다. 오. 하. 고난, 역경, 극복. 굉장히 깔끔하네. 유진이는 고난, 역경, 극복을 한 친구야. 금메달리스트, 의윤회가, 떡볶이 집딸. 나는 전교 1등, 방송부, 노는 게 제일 좋아. 긍정왕, 재능왕, 춤신춘왕이야. 발음 똑바로 해준다? 춤신춘왕, 춤왕. 춘왕? 춤신춤왕. 춤. 지웅이가 다재다능한 친구여서. 지웅이 춤 진짜 잘 춰. 드라마에서 확인해보길 바래. 뭐 이런 거 이런 거. 평범한 이유를 질문하는데 주혁이는? 뭐야? 바로 나야? 방송하는 거 좋아. 나는 이 대본을 봤을 때 다양한 연령대의 시청자분들이 모두 공감하고 재밌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누군가는 정말 과거를 생각하며 너무 맞아. 정말 길다. 한번 요약해 줘. 아, 원래 짧게 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서 선택했어. 일단 너무 재밌고 기존에 있던 드라마들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 로맨스 얘기도 있고 뭐 운동에 관한 얘기도 있고 시대극이어가지고 세트장이며 우리가 입는 옷들이나 그 시절에 실제로 벌어졌던 일들? 사건들? 그런 것들이 계속 틈틈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한테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될 것 같아. 난 지금 이 순간도 청춘이야. 지금 이 순간? 그럼 한번 불러줄래? 아, 준비하는 거야? 장난이야. 청춘을 다른 단어로 파도? 오, 멋있다. 나 그 생각했었어. 어쩔 때는 되게 잔잔한 청춘이 될 수도 있고 어쩔 땐 또 되게 거친 파도처럼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고 모래사장을 깊게 들어왔다가 또 어쩔 때는 깊게 빠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청춘과 굉장히 닮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 난 약간 음식에 비유하자면 치킨 같은 치킨. 늘 먹고 싶고 그 약간 치킨은 늘 오르니까 청춘도 옳다. 치올청올. 치올청올. 지웅이 땀나게 하지 마. 내가 정말 덕질을 하는 대상이거든? 정말 사랑받을 만한 아이야. 너무 멋있고 반전 같은 것이 있어. 그래서 그 반전 매력으로 유리미의 캐릭터를 제대로 느껴보면 좋겠어. 드라마에도 나오는
대사인데 너 보면 나 같아 라는 그런 뉘앙스의 대사가 있어.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당차고 도전적이고 또 그 나이에 맞게 어리숙하기도 하고 몰라서 실투투성인 것들? 근데 그거를 알아가면서 또 고쳐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멋있는 아이인 것 같아. 많이 잘했지? 너무 좋다. 아. 우리 관계는 매력 포인트를 논의할 느낄 수가 없는 관계긴 한데 어디 한번 들어볼게. 아, 굳이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굳이는 하지 마. 왜 선배님이시고 극 중에 선배님의 매력 포인트는 츤데레다. 알고 보면 조금 따뜻한? 조금 따뜻한? 조금, 네. 네. 많이 나지는 않는. 승환이한테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극중의 관계는 앙숙이야. 귀여운 앙숙. 츤데레 정도? 매력 있는? 이진이가 매력이 그거밖에 없구나.